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체코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매혹적인 도시의 과거와 현재로 모험을 떠나봅시다. 프라하를 관찰하면서 그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리부세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쟁기꾼 프르제미슬이 왕이 되어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라하의 진정한 기원은 이 지역에 정착한 켈트족과 게르만 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에 슬라브족이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9세기 프레미슬리드 왕조의 부상은 프라하의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면서 프라하의 성장과 번영의 시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합스부르크 제국이 프라하를 점령하면서부터 프라하는 진정으로 유럽의 중요한 수도가 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프라하의 웅장한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재의 프라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4세기에 지어져 부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카를키와 같은 많은 랜드마크에서 프라하의 역사적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시가 광장에는 15세기부터 똑딱거리고 있는 유명한 천문시계가 있습니다. 물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과 황제가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성인 프라하성을 언급하지 않고는 프라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랜드마크는 프라하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프라하는 역사적 뿌리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성을 수용하는 데 성공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활기찬 예술계는 고전 예술부터 현대 작품까지 모든 것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박물관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박물관 중 하나는 국립박물관으로 자연사, 역사, 예술 분야의 1400만 개가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하는 클래식부터 재즈, 일렉트로닉 음악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수많은 콘서트와 축제가 열리는 음악 애호가들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프라하는 진정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역사와 건축이 풍부한 도시 프라하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스타일의 건물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의 고딕 양식의 첨탑부터 구시가 광장의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외관에 이르기까지 프라하의 건축물은 복잡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려한 성과 장식적인 모티브가 돋보이는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은 도시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합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프라하의 도시와 여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작은 시장 도시로 시작한 프라하는 14세기와 15세기에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4세기에 카를교가 건설되면서 불타마 강 양쪽이 연결되었고 도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도시 곳곳에 새로운 공장과 산업이 생겨나면서 프라하는 급속한 팽창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역이 개발되고 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라하는 풍부한 건축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도시계획가들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의 요구와 역사적인 건물과 이웃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트린 언덕의 전망대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놀라운 도시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에 감탄했습니다. 프라하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도시계획과 인프라가 도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도시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교통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1875년 최초의 말이 끄는 전차가 건설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이동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오늘날의 현대 대중교통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도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과 인프라의 건설은 종종 도시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이웃을 희생시켰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위해 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도시는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프라하의 도시 계획가들은 현대적인 개발과 도시 유산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고 역사적인 건물은 신중하게 복원 및 보존되고 있습니다. 부시가지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 놀라운 도시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에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프라하의 도시와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수세기에 걸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온 방식입니다.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중세성에서 도시의 비즈니스 지구를 점령한 현대식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프라하는 항상 변화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계획가들은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1989년 벨벳 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다양한 도전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프라하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지닌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매력적인 카페와 장이 숍이 있는 소도시의 좁은 거리를 거닐면서 수세기 동안 이 놀라운 도시에 살면서 일해온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프라하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멋진 건축물부터 활기찬 도시 생활까지 프라하는 진정 모든 것을 갖춘 도시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탐험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음악, 예술에 대한 기여에 감탄했습니다. 프라하를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 여러 언어로 번역된 유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 등 수세기에 걸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프라하를 고향이라고 불렀어요.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체코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들의 공헌은 오늘날에도 계속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난 집과 프란츠 카프카 박물관을 비롯한 프라하의 많은 문학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1881년에 처음 문을 연 이래 체코 문화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온 국립극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연장은 많은 중요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예술의 활기찬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문화적 공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안토닌 드보르작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에는 피아노와 많은 원본 원고를 포함한 작곡가의 개인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역사에 둘러싸여 드보르작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계속 기념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프라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프라하의 유서 깊은 랜드마크부터 활기찬 문화 현장까지 프라하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문학, 음악, 예술에 대한 프라하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의 공헌은 프라하를 오늘날의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전 세계의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와 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역사적 기원, 건축물, 저명한 인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도시이며 함께 여행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프라하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여행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